안녕하세요, 여러분.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올려줬더니 굉장히 쑥쑥 잘 자라고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잎이 상당히 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휴, 이거 보세요. 거의 손바닥만 하죠. 이 아이는 호박잎만큼 커졌네요. 이렇게 잎이 쑥쑥 커지면 자리를 또 많이 차지하고 이 잎들이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의 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잎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꽃핀 예쁜 이를 모델로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잎이 좀 크게 이렇게 나 있죠. 자, 이런 잎 자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새순이 나 있습니다. 그 새순이 나면은 요 잎의 역할은 다 했어요. 그래서 새순이 난 요 잎의 잎자루를 여기 바짝 떼어내시면 줄기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3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다고 해서 모든 잎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또 줄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물마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잎자루 안쪽으로 이런 새순이 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새순이 나 있는 이런 잎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3cm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반대편에도 이렇게 큰 잎이 하나, 그리고 위에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줄기 안쪽을 보시면 요 줄 잎자루 안쪽으로 지금 이 큰 줄기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 잎자루 안쪽으로 큰 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잎은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3cm 남기고 잘라 주시고요. 요 아래쪽에도 요 줄기를 보시면은 이제 요 줄기 안쪽으로 지금 콩알 만한 새순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잎도 이렇게 2-3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요 줄기 안쪽에 지금 흙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기 새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잎도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요 잎 지금 노래졌죠. 이 잎도 보시면 요 잎자루 안쪽으로 지금 이 줄기가 나온 거예요. 이 새 줄기가 나와서 지금 많이 자라 있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이 잎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화분을 좀 깔끔하게 흙이 잘 마를 수 있게 큰 잎들 시원하게 정리해 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줄기까지 해가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래쪽에 있는 잎들도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 또 양쪽으로 큰 잎들이 이렇게 실렐레 팔렐레 많이 펼쳐져 있는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 아이도 보시면요, 요 큰 잎 있죠? 이렇게 큰 잎 줄기 안쪽으로 이렇게 새로 순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3cm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잎도 상당히 큽니다. 이 줄기도 이렇게 줄기 안쪽에 아주 조그만 새순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래줄기에 빛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긴 줄기, 커다랗게 긴 줄기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새순이 나 있죠. 자, 이 긴 줄기를 잘라서 또 자리 차지하는 걸 방지하고요. 자, 바닥 쪽에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보시면요, 이쪽에 지금 긴 잎이 하나 있죠. 요 긴 잎자루 안쪽으로 이렇게 이 새순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줄기도 이렇게 남기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은 줄기들은요,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너무 억지로 떼시면 요 붙어 있는 중간 줄기 부분 상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저절로 말라서 떨어지게 두시고요. 그리고 아랫잎에 이렇게 하엽지는 거 있죠. 또 이런 잎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깔끔하죠? 이 친구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큰 잎들이 아래쪽을 줄기를 다 가리고 있죠. 이럴 때 아래 줄기에 빛이 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큰 잎들 지금 보세요. 거의 제 손바닥만 하네요. 이런 잎들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아래 줄기에 빛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요 줄기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 안에 조그만 새순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세 손이 있기 때문에 요 줄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아유 시원하네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잎들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아이들 있죠. 이렇게 큰 잎들도 사실 옆에 화분에 방해가 많이 되고 아래쪽에 큰 잎들이 있으면 또 이런 흙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흙 마름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붙어 있는 이런 큰 잎들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들도 이렇게 잘라서 좀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흙이 잘 마를 수 있겠죠. 이렇게 자르시고, 어휴, 여기도 잎이 상당히 크네요. 여기는 사실 안쪽에 새순이 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자체가 너무 커서 빛을 너무 가린다 싶을 때는 이런 잎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잎이 너무 없을 때는 물을 평소보다 좀 적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잎을 자르실 때 너무 한꺼번에 잘라서 줄기만 남기신다거나 너무 많은 잎을 남기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자르시면 됩니다. 한쪽을 좀 많이 잘랐다 싶으면 한쪽 잎을 남겨놓고, 그래서 물마름이랑 이런 걸 관계를 좀 고려를 하셔서 잘라야 돼요. 너무 방해가 되는 큰 잎들은 자르지만 너무 한꺼번에 다 잘라서 줄기만 남겨놓지는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아까보다 위에서 봤을 때 가리는 게 좀 없어졌죠? 요런 상태로 두시고 이제 물 마르는 건 지켜보시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주시고 얘가 다시 이런 새순들이 자라났을 때 그때 또 물을 듬뿍듬뿍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앤틱로즈인데요. 위에 잎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가리고 있고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거해줘야 될 건 이런 노란 잎들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해도 못 보고 잎이 너무 많아서 영양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노래졌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 나갈 애들이라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해를 너무 가리고 있죠. 이렇게 빛을 가리는 이 아이들부터, 좀 시야를 방해하는 이 아이들부터 시급하게 잘라버릴게요. 자, 아유, 너무 이 안쪽으로 난 이런 잎들도 있죠. 안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빛이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새순은 없지만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보면 없지만 안쪽으로 너무 큰 잎이 가로막고 있어서 얘도 잘라볼게요. 이렇게 안에 중간에 큰 잎들을 자르니까 이렇게 휑해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식물등이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난 이런 잎들도 여기 보시면 위에 새순이 났어요. 이 잎이, 맨 위에 있는 잎이 상당히 크죠. 지붕 같습니다. 마치 우산처럼 이렇게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잎들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산이 없어졌죠.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새순이 없어서 요거는 잠깐 놔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안에 이렇게 힘이 없는 잎들이 있어요. 요런 잎들은 이제 어차피 말라 죽을 거기 때문에 요런 것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떼서 없애고, 자, 내려가 볼까요? 여기 새순이 났어요. 요 잎도 한번 잘라주고, 요 잎도 조금 약간 노래지려고 하는데 요 잎도 상태를 보면 요 안쪽이네요. 이렇게 좀 잘라주고, 잎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보고 힘이 없는 잎은 잘라줄 거야. 여기 새순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요 잎도 좀 잘라주고,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휑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안쪽 줄기에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쪽은 또 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새순 난 잎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좀 잘라주고, 그래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줄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서 줄기 쪽에서 요 잎자루 안쪽에서 새순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빛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삽목인데요.
제가 요 한 달 전쯤에 요 머리 부분에 순따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상처. 순따기 하고 나니까 요렇게 양쪽으로 세잎이 열심히 돋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따기를 해야지 요렇게 새순이 또 양쪽으로 돋아서 너무 키만 비쭉 커지지 않고 모양을 좀 풍성하게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새순이 돋고 나니까 여기 있었던 이런 커다란 잎들, 요런 잎들 좀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순이 났던 요 잎자루, 요 잎은 요 위에 잎을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요 잎도 있죠. 여기 새순이 났죠.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줄기 쪽에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순따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새순, 새순 요 부분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꼭 하고 따시면 돼요. 지금 없어졌죠? 자, 여기 제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따주시면은 여기도 지금 요 줄기나 요 줄기 쪽으로 해서 새순이 또 풍성하게 올라와서 모양이 풍성하게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따기 하고 잎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삽목이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삽목이는 꽃대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순따기 안 해준 상태인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다음 줄기에 이렇게 잎이 양쪽으로 나오고 중간에 또 새순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위쪽을 또 이렇게 잡고 똑하고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면 없어졌죠? 제 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을 따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새순들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너무 큰 잎들이 아래에 빛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잎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큰 잎을 잘라주니까 시야가 좀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요 잎은 또 안에 보면 이렇게 새순이 조그맣게 났어요. 그래서 요 잎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또 다른 삽목인데요.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잎들이 너무 다글다글하게 나서 이 흙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흙 마름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잘 마를 수 있게 이렇게 너무 바글바글하지 않게 통풍을 위해서 이런 잎들을 아래쪽에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잎 있죠? 이런 잎들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떼어주고 이렇게 좀 바닥에 붙어있는 이런 잎들 있죠? 이렇게 너무 낮은 잎은 좀 정리를 해주셔서 아래 줄기가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르고 나니까 이제 흙이 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처럼요. 이 화분에 비해서 잎이 많지가 않은 아이들은 요 안에 잎자루 쪽에 새순들이 전부 다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아이들은 잎 정리를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순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 큰 잎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줄기에 작은 새순들만 붙어 있는 격이라서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겠죠. 그럼 흙이 마르지 않아서 이 줄기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새순들이 좀 어느 정도 커서 풍성해질 때까지는 이 잎들은 정리하지 않고 이대로 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잎 정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바닥이 좀 지저분하네요. 가위도 좀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잎 정리를 하는 건 이제 분갈이하고 한두 달 지나서 또 영양제도 올려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을 쑥쑥쑥 하면서 잎이 많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화분 쪽으로 다다다닥 붙어 있는 잎들은 통풍을 좀 방해할 뿐더러 또 위쪽으로 이렇게 큰 잎들은 우산 역할을 해서 아래쪽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통풍에도 도움이 되고 위에 있는 큰 잎들을 잘라줘서 아래 줄기에도 빛이 들어가면 이제 아래쪽에 새순들이 바글바글 올라올 수 있겠죠. 수영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모로 통풍이나 수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잎 정리를 좀 해가면서 키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키가 큰 아이들은 순따기도 중간중간 하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순따기 하고 잎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해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삽목이들도 바구니가 어느새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와서 가득가득 찼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방해가 되면 통풍이 어렵기 때문에 잎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잎 정리 잘 하셔서 제라늄 예쁘게 키우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